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제가 정재훈 멘토라고 할 뻔했어요. 요즘 이상하십니다. 예, 제가 네. 요새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푹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누구랑요? 정확하고. 예. 참 엉뚱한 소리를 제가 듣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좀 강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합리적인 구간은 빠르게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조금 굉장히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귀가 좀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코스피 좀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네. 오늘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예측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도 저희 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일단 뭐 시장은 어느 정도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다소 힘들다.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종목별로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아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기엔 여전히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닝 시즌이 좀 도래가 되겠죠?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주,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 다음 주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전히 종목 장세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58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드렸는데요. 자, 순환 랠리가 아니고 지금 변동성 랠리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는 이런 변동성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포트를 재편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드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 제대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알아서들 갈아타시라는 그런 기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고 그 점은 쭉 558포인트의 변동성 랠리를 저는 계속해서 고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58포인트의 변동성 랠리에서 어떤 것을 주워 담아야만 제대로 이 558포인트의 변동성 랠리를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시장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갈아타고 있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종목 장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종목들, 뚜렷한 종목들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섞인 종목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가리기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이게 옥스 자 옥인지 돌인지 그걸 판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옥인지 돌인지는 저희가 판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23153-2611번 12번 두 대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옥인지 돌인지를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옥인지 돌인지를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자,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고지는 늘 정멘토님의 몫인데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큐 여보세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되신 분들은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한 달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하나 더 있죠? 예, 대박 이벤트 2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저희가 대안주를 매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에 대한 정답을 맞추시거나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기법 CD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담긴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장안의 화제. 저희, 6곡의, 대안주 6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애플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합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34,8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우선 34,800원 정도면 약간 수익 중이십니다. 한 7%, 6% 정도 수익 중이신데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파라다이스가 왜 상승을 하는가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신설에 대한 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죠. 과거에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매수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매수가가 34,800원, 아까 6% 정도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리스크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한 38,000원에서 37,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33,5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유호이님, 정말 고정팬이시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매번 틀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라이콤, 땡입니다. 자,
정답을 보내신 분이 벌써 14분이나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요 두 고개를 듣고 벌써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이 정답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도 저희가 제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35,200원이세요. 그리고 비중 20%, 6142님 남겨주셨네요. 자, 에이블 CNC, 화장품 회사죠. 그런데, 제가 여기 종목 상담에서 1월 달에도 아마 이 에이블 CNC에 대한, 대해서는 별로 좋게 얘기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월 달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차익 실현 관점 얘기를 좀 드렸고 화장품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회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화장품 경쟁력이 많아지면 결국은 치킨게임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순이익적인 측면이 또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경고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한 3% 가까이 되는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요 차트 보면서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35,800원이시면 조금 매수하신지는 최근 아니면 최근까지 최근은 아니겠네요. 조금 시간이 좀 되셨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걸 확대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횡보가 나오면 제가 박스권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박스권을 보였죠. 그죠? 거기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세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둔각이 만들어진 횡보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다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띄죠. 이 구간이 바로 36,3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고 24,900원대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다면 36,000원대 위에서 매도를 좀 분할로 매도를 하시라. 즉 차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지금은 조금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아직 완연한 둔각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오를 시점은 결과적으로는 이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긴 구간을 잡아보자면 이 62평이 밑으로 완전히 다 꺾여서 내려와서 이 62평을 타고 올라갈 때 즉 이 62평이 각도를 꺾을 때 그때가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지금 급한 마음 가지지는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36,000원대 위에서 차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62평이 내려오는 시점 그 올 연말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시겠다. 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비케어를 매수하셨네요. 3,3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가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유비케어의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쭉 그어보게 되면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 때의 추세 하단을 상단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추세 반전을 좀 뜻합니다. 근데 최근에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아래 보시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을 겁니다. 검정색 선은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빨간색 선은 외국인의 보유 수량인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한 3,6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1번님. 감사합니다. 정의사다 만세! 요래 보내주셨네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땡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지금, 요분, 벌써 한 두 번째 정도 상담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5,030원에 비중 40%라고 8466님,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상담을 지금 두 번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종목군은요.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종목군들은요, 3% 빠졌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자, 위로 갈 때 제대로 수익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흔듭니다. 흔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자, 요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수반이 전혀 안 됐어요. 그죠? 요렇게 하락을 할 때. 그죠?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 구간 다 지나고, 여기서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해. 거래량들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종목이 간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까지 무조건 들고 가시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동사가, 지금 실적적인 측면 턴어라운드 됐고, 그 다음에, 아기성 기사에 의해서, 동사의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성 기사는 읽어보시면 어디까지나 진짜 옐로우 저널리즘에 의한 악의성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사장이 팔고 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코디엠, 즉 자회사의 사장이고, 회장 최동현 회장하고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지분을 줄이질 않았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급속 충전 시스템 회사입니다. 근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충전소 인프라부터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동사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고 가보세요. 중소형주 중장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끝번호입니다. 핸드폰 끝번호 9505님, SFA 정답 확실하죠? 물어보셨는데요. 땡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인데요. 이분 참 자주 문자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평산차업 KDR 매수가 1,000원에 3,120원 3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문자를 아주 도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차트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거래량 하루에 거래가 되는 게 300주. 그러면은 약 한 3만 원이 조금 넘죠. 3만 2천 원 정도면은 이 한 종목 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매수가가 1,000원입니다. 자, 결국에 이 유통 주식 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거래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그냥 매도하세요. 60%에서 35%로 비중 줄인 건 잘하신 건데 그냥 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좀 괜찮은 주식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이거 이 종목은 크게 뭐 상담해 드릴 건 없습니다. 월요일날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대한주 여섯 고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고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업 다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든가 LED 조명 쪽, 이쪽의 사업도 지금 진출을 했는데요. 아마도 박 PD의 드림하이 오늘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조금 이 손실권역으로 손절이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고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earning surprise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TPC요. 아, TPC요? 매수가는요? 네. 1,500원이요. 1,500원. 예. 이게 그 3D 프린팅 관련 준 건 아시죠? 예, 예. 1,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 정도 돼요. 20%요? 네네. 예, 20%.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글쎄요, 한동안 그, 피트 그거 열풍 좀 죽었는데, 그
그걸 다시 한번 그게 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제가 좀 명확히 얘기해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 예. 저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손실 구간이 아니시라면 저는 빠져나오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지금 1500원 되면 1550원 뭐 1600원 이상 되면 수익권인 얘기일 거예요. 큰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뭐 거의 수수료 조금 챙긴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 왜 빠져나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 TPC의 신용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TPC 신용 비율이 3.91%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거의 4%대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TPC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3D 프린팅 관련주들인데 STI라든가 자 STI도 지금 신용 비율을 보면 10%가 넘습니다. 그죠? 10.62%입니다. 그 다음에 S맥을 한번 볼게요. S맥. 자, S맥도 보면 신용 비율이 거의 8%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신용을 많이 써서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용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급락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 결국은 주가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물어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 잘 못 가는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대다수 신용이 높다는 점. 그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급락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신용 비율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갈 시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반대 매매들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팔고 나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이요? 네. 조금 손실 권역에 계세요. 네. 어떤 부분들 좀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요, 제약회사를 한 번도 네.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네. 뭐, 테레비 보고 제가 갑자기 샀어요.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3일 계속 빠지더라고요. 일단 이게 매수하신 지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이제 한 4, 5일 됐어요. 아, 4, 5일 정도 되셨어요? 네. 자, 우선 한미약품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제약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업황의 개선 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실적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던 이유는 우선 네. 중국 시장 쪽에 진출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북경 한미라고 이 한미약품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아동용 이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점이 좀 꽤 높게 지금 현재 정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한미약품이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죠? 14만원짜리대에서 13만원, 이 13만원에서 14만원짜리 계속 사이 왔다 갔다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비중이 20%세요. 만약에 이 13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그 자리대가 네. 약 61선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한 12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으세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13만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는 거는요. 네. 언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된다 하는 건 언제 정도 됩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나면 한미약품 같은 건 조금 쉴 수가 있어요. 다음 주 한 중반에서 초반 정도, 중반 정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이 한유약품도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2만 8천 원짜리 때 깨면은 일단 저 리스크 관리 하세요. 네, 12만 8천 원. 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매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예, 삼천리 자전거요. 예, 17,500원에 30%인데, 목표가하고 선절가 궁금합니다. 아, 목표가하고 선절가요? 17,500원에 30%요? 예, 예. 예. 자, 삼천리 자전거, 저희가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저 산업이,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 주 5일 근무제 확산, 그런 것 부분들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 그 다음에 참 좋은 레저, 이런, 동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 조정 구간도 결국은, 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걱정하시는 구간보다는 차라리, 수익을 봤을 때 어떤 부분까지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 가까이 되는 급등이 좀 나왔네요. 자, 주 5일 근무제 확산, 레저 산업의 인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삼천리 자전거의 일봉상은 조정이 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자 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횡보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길게 보면 이게 횡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박스권을 짚어보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15,000원대와 2만원대 사이의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2만원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9,800원 정도 요선, 19,500원 위에서는 차익실현을 하겠다. 요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박스권 상단 쪽이 아니라 중간쯤에 와 있어요.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받고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2만원대까지의 19,500원 이상까지의 수익 구간을 한번 즐겨보시란 얘기 드리겠고요. 손절선은 지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선은 자 이 구간인데 15,000원인데 지금 추세상으로 위로 올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굳이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이 15,000원 깨게 되면 빠져나오시란 얘기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19,500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신호를 먼저, 상담 받았는데, 네. 먼저는 480원에 사줬었는데 요번에 조금 팔았거든요. 네. 팔아갖고 또 샀는데 1410원 매수인데 그 매도권 좀 부탁합니다. 처음에 하셨을 때 수익 좀 보고 매도하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수수료 정도 뭐 수익 봤을까 한 20% 팔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지금 매수 단가가 1410원이시라고요? 예, 요번에는 1410원에 이제 저 추가 매수해갖고 이게 산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1년이요? 예. 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한 70몇 프로 될 거예요. 아우 70% 정도 되세요? 예 70%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추가 매수를 이거 종목에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박아놓으시면
다른 종목군들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 수익은 좀 나고 계시니까 일단 편안하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신원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환차손 부분들이 좀 컸습니다. 예. 그 부분들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좀 적자가 기록이 됐는데 예. 적자폭은 좀 축소가 됐어요. 지금 예. 이 베트남 쪽에 대한 생산 법인이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신규 예. 브랜드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좀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어 보입니다. 아니 먼저 그 같이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한 1600 그 얼마에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어디 갔다 왔더니 뭐 갑작스레 올랐다가 뭐 확 내려갔더라고요. 뭐 가깝게 뭐 좀 사갖고 오니까. 아, 지 옆에 계신 분이? 예. 그럼 기가 막히게 봤네요. 1700원 언제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걸 뭐 팔 수가 없죠. 뭐 타닥타닥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예.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자리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예. 이 자리 때까지 움직일 때니까 이때 기다리셨다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요. 예. 다른 종목 좀 보세요. 한 종목에 70% 비중이면 너무 많아요. 아,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예. 1600원 때 다시 한번 오게 되면, 1700원 부분 오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이거를 50%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것만 가져가시고요. 아니, 요번에 매도를 한, 많이 해갖고서 그때 한 40% 가까이 했나? 네. 그때는 80%였었거든요. 자, 어르신. 예예. 주식을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예. 어르신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고 계세요. 1년을 갖고 계셨는데 예. 다시 또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예. 보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70%를 한꺼번에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또 빠져버리게 되면 예.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600원, 1700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50% 매도 하시고요. 예. 나머지 20%만 한 2000원 정도까지 보세요. 아, 아시겠죠? 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 현금 가지고는 다른 종목 하시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아, 갑자기 개그 욕심을 부리고 그러세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진행하시죠. 예. 아, 자,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6782님, LG 디스플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쨍입니다. 자, 그리고, 장답이요, 이래 얘기하셨는데. 자, 스태프분 땡입니다. 자, SFA 확실 당첨 좀 시켜주세요. 뭐, 맞추셔야 당첨을 시켜드리죠. 땡! 자, 0505님, 자, 땡임, 아, 9505님, 땡입니다. 자, 스피드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호증권인데요. 5,780원이라고 매수가만 남겨주셨네요. 그죠? 아, 1341님. 자, 비중 8%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지금 5,780원이면요. 최근에 가장 고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며칠 안 됐는데. 자, 오늘 이게, 조금,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네. 여기 오늘 이제, 자, 윗꼬리를 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걱정이 됐어서 아마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대를 확대를 해서 좀 보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에도 밀렸던 자리대죠. 그죠? 전에도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자, 요거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요 부분이죠. 그죠? 전에 밀렸던 자리대. 그러면 지금도 여기를 강하게 뚫지 않고 밀렸다는 것은 다시 자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은 자 어디서 우리가 지금 손절선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돼요. 5,520원이.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리대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5,520원을 지지하는 한 그러니까 그 밑에 5,460원까지 손절선을 열어두시고 고개 지지되는 한은 들고 가시되 만약 고개 지지를 무너뜨린다 싶으면 손절을 감행하세요.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 이 구간 지금 5,700원대 부근 위쪽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6,300원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관리할 때만 확실히 좀 지켜주시면 자 강하게 상승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일단은 걱정보다는 대응을 하겠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5만 3천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를 좀 보게 되면 그나마 대형 섹터들 중에 괜찮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데 장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삼성 SDI는 14만 7천원 자리대 이 자리대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만 이탈이 안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16만원은 갈 것 같습니다. 16만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그 자음자리대인 17만원 정도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셨다면 17만원 정도까지 일단 그 이상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한 16만원 정도에서부터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어 뮤즈먼트 2,510원에 비중 20%라고 0760님 남겨주셨는데요. 제비어 뮤즈먼트 지금 굉장히 하락을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했어요. 이 부분에 뚜렷한 하락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 대강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계열사를 지금 매각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유증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한 기사 즉 거기에 대해서 저의 공시 답변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하락이 있었는데 자 JB형 유즈먼트는 지금 제주도에 카지노 즉 신라호텔 안에 카지노를 개설해서 지금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즉 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 내부에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더 늘리시는 전략은 제가 조금 금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오게 된다면 자 여기까지의 반등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900원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야, 저 여기가 즉 여기가 바로 둔각이 만들어졌던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금 각도 폭을 즉 반등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손절선을 잡아드린다면 지금 여기죠. 다시 확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구간에서의 2,000원대 이 부분을 손절선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즉 반등이 온다면 좀 강한 상승을 노려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차익을 하시겠다면 2,700원대 2,800원대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네요. 35,7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 중에 이렇게 상승해주는 종목을 매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액분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전고점 자리대 39,000원 자리대 저항이죠. 이 자리대는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목표가는 약 한 42,000원 정도, 4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1선이 이탈되는 자리대죠. 약 36,500원 자리,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MDS 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 조금 싼 가격대에 잘 매수를 하셨네요. 19,200원에 비중 35%라고 6198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MDS 테크 지금 한글과 컴퓨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어제 바로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A에 대한 모멘텀, 즉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왜 오늘 이제 마이너스 3.51%를 기록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인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인수했다는 실망감에 대한 매물인 것 같은데요.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한글과 컴퓨터가 바로 이 MDS테크의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호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베디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윈도우 시스템은 한글과 컴퓨터하고 또 잘 호환이 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이 인수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인수 주당 가격도 28,000원대입니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라도 이 주당 순가치 정도는 한 24,000원대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익절가 개념을 좀 잡아드린다면 자 익절가는 19,800원 정도 익절가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요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겠다는 생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고개를 좀 가야 되겠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이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부하이텍을 통해서 터치스크린용 통합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드리면 SK하이닉스의 100% 자회사가 된 게 실리콘 화일이죠. 근데 이 종목은 실리콘 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가총액이요. 3,700억대입니다. 예, 실리콘 다음에, 예, 그런 게 있죠. 그 실리콘이란, 사명, 앞에 사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정답자. 75분. 오, 대단합니다. 정답 유출시킨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 자, 그래서, 오답 보내주신 분 계세요. 자, 이 와중에도 715님, 그리고 8818님, 아이고, 번호 좋습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즈 이라이콤, 땡입니다. 자, 계속,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쪽 여보세요? 전화 주셨군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네.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네이버요. 네이버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80만원에. 다시 한 번만요? 80만원에 10%거든요? 30만원이요? 80만원? 예예. 10%를 매수하셨다고요? 예예.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는지 못 가서 그거를 조금만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초과 매수도 한 10%만 더 하고 싶고 네. 또 어디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아. 자, 이 네이버가, 네이버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죠? 자, 예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예예. 과거에 이 네이버가 상승을 했을 때, 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올렸거든요? 네. 자, 보시게 되면 과거에, 네. 네이버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외국인이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물량은 기관들이 현재 받아주고 있는데 예.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예. 올랐어요. 일단 예, 너무 많이 예, 올랐기 예.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조금 반대예요.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예. 약 한 75만원 요 정도 선에 오게 되면 한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75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가로 좀 보시게 된다면 한 85만원 정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 85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이렇게 5만원씩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예, 좀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예.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초과 매수는 75만원. 네, 75만원 정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1차가 85만원, 2차는 90만원. 이렇게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러면은 네. 75만원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79만 5천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예. 아마도 75만원대 정도는 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PD님 그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상담 땡입니다. 상담이에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아,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림당이요. 여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500원이거든요. 예, 7,500원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한 20%요. 제가 계속 물을 타가지고. 예. 단가를 7,500원 만들어 놨어요. 아, 7,500원. 어, 네, 근데 이게 7,500원 만드는, 아, 그 전에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9,000원 넘어갈 때 못 팔았어요. 아, 그때 못 파셨구나. 예. 그럼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다, 그죠?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무지 오래됐어요. 전화하시는 게 좀 쑥스러우시죠? 예. 전화하시는 게 많이 쑥스러우시죠? 예, 예. 네, 근데 힘내세요. 저희가 굉장히 좀 푸근하게 생긴 인상 아닙니까, 그죠? 좀 능글능글하고 예. 부근하게 생긴 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아, 예림당은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바로 전자교과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태블릿 PC를 태블릿 PC가 좀 보급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전자교과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아, 바로 전자칠판,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칠판, 전자교과서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7,500원까지 평당을 내려놓으셨으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대를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도 2012년도에서도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했던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요쪽이 저항대로 잡았던 거, 자리 잡았던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저항대였는데요. 예. 자, 요거를 딱 뚫었어요. 저항대를.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디를 노려봐야 되는 거 하면요. 자, 여기까지 노려봐야 돼요. 8,100원대까지. 그죠? 예. 예. 8,100원대 노려보시고, 자, 그 기대감이 더 부과가 되면, 예. 9,200원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8,100원대에서요. 예. 전화 주시기 쑥스러우시지만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네. 예, 제가 예. 진짜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분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자, 예, 0276님, 저희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자. 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정답 네, 보내주셨네요. 7619님 딩동댕입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면 선택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시청자분을 미워하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목 늘어질 것 같아요. 목 줄이세요. 목 줄이시면 됩니다. 자, 1515번님. 자, 저희가 당첨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 9505님이시네요. 당첨되셨습니다. 빰빠라밤빰빰! 자, 축하드리겠고요. 자, 저희, 기법 CD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니까 받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투자 설명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진행하는데 조금 일찍 하니까 조금 부지런히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11시에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20m만 올라오시게 되면 4층에 HMC 투자증권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고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강연회를 내일 그리고 모레 지방 강연회를 갑니다. 내일은요.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에서 바로 강연회를 합니다. 부산일보 10층 부산일보 10층에서 오후 2시에 강연을 하는데요. 문의 전화번호는 1577-745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일 일요일 오후 2시에도 강연회가 이어집니다. 울산인데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입니다. 문의 전화는 똑같이 1577-745이고요. 참가비 역시 무료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이었죠. PD님이 3담이라고 하셔서 땡! 한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 구간 속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변동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대안 저희가 분명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프로그램 쭉 시청하셔야 되겠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